1년의 네 번째 절기이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입니다. 내일 해가 떠서 질 때까지의 시간은 12시간 8분으로 이미 낮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길어지면서 봄빛이 완연해지겠습니다. 한편 쌀쌀한 날씨는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쌀쌀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평년 기온을 다소 밑돌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높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 서쪽에 자리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전주 영하 2도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0도, 대구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